건강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이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이 식품은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섭취로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을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식품은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체적인 심혈관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식품은 매일의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이상적입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생활에 보루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이 불편할 때 과도한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여 소화기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 조절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은 건강에 주의를 요합니다.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일부 식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있어 식사 계획을 세울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특정 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철분 흡수를 돕고 빈혈 예방에 좋은 식품은 건강한 식단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식품을 적절히 섭취함으로써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고 일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폐건강에 이로운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폐 기능을 강화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식품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입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비만 예방과 체중 조절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시력 보호를 위해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의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눈의 건강을 유지하고 야맹증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소금과 함께 섭취할 경우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식품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이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특정 식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호르몬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습관을 조절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부 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소화불량이나 기타 위장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신중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정 식품의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진 식품은 인후염이나 구강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식재료가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파의 효능과 부작용을 잘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